오늘의 양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현대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합니다.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경험한 문화적 상황도 달라서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로의 공감대에 맞는 다양한 선교 모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현실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상세계나 메타버스 같은 특별한 경험은 신비롭게까지 합니다. 가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 문제는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실상입니다. 죄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동화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긴 다원주의입니다. 성경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며 신앙의 오염을 심각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서는 더 좋은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문화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라 문화를 이용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준비하는 선교적 사명이 필요합니다. 가상현실에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예전의 전도 방식이라면 가상에서는 발이 미치지 못하는 전 세계의 모든 영혼에게 전달이 가능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감동시키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양한 환경,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모든 세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가 다양한 선교 방식으로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나는 신앙의 전문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의 접하는 모든 환경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